자, 이번 시간은 무장투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과연 간단해질까? 10년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 지, 건, 설. 이거는 우리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공부하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로 넘어옵니다. 자, 질문.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오는 기준이 뭘까요? 설마 1920년 1월 1일이 기준이 아니겠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뭐가 기준이야? 그렇지.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뭐? 3.1운동. 아이고, 아이고. 봐서 알겠지만 많이 맞았다는 뜻이야. 그죠? 혹은 19금이 두 개나 있으니까. 아, 지금부터 이제 성인용 버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라고요? 순서 묻는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를 내는 게 출제자가 제일 편하고, 오답실이 안 걸리고, 제일 문제를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외우는 방법. 19금이니까. 19금 토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성시경 오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신동엽 나오는 거. 어, 그렇지. 그런 거 있었지. 그지? 아, 그래서, 자, 뭐, 성과, 실현. 난 뭐야? 정비, 통합. 그래서 내가 만든 말이야. 화내지 말고. 19금 토크니까 성시경 오빠와 정을 통하자. 뭐 이런 거. 자, 자. 아, 19금. 나 괜히 19금 딱지를 두 개나 붙인 게 아니야. 애들은 가. 자. 미성년자들은 가야 돼. 성, 시, 정, 통. 순서가 이래. 성과가 뭐겠어요? 봉오동 그리고 뭐 정산. 봉오동은 전투라고 말하고 청산리는 대첩이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누가 어디서 이거예요, 그죠? 자, 봉오동 전투는요. 봉오동 전투라고 나오면 문제가 너무 쉽지 않을까요? 이러면 수험생 다 맞출 걸.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싶다. 뭘 낼까요? 봉오동 전투의 출발이 삼둔자 전투야. 외울 거야. 청산리 대첩은요? 여러분, 청산리가 무슨 노량진역 이런 스팟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청산리는요,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쫙 펼쳐진 계곡이요. 60리가 펼쳐져 있어요. 60리면 24km야. 아,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과 싸우기가 좋았던 거야. 생각을 해봐. 왜 그쪽 편으로 갔겠어요? 우리가 숫자가 많고, 우리가 힘이 세면 어떻게 하면 돼? 들판으로 나와라. 정정당당히 옥상으로 따라와. 이래가지고 내가 맞짱을 뜨면 되는 건데, 우리는 어디로 골짜기골짜기로 숨어들어야 되는 거야. 쟤들은 숫자가 많고, 우린 적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골짜기로 숨어들면 일본 애들 쫓아오겠지.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질 거 아니에요. 가죠. 그럼 일본 애들 어떻게 해요? 부대를 나누어서 쫓아올 수밖에 없지. 그럼 어때요? 가다 보면 또 길이 또 갈라지겠지. 또 일본 애들 또 나눈 부대를 또 나누는 거지. 가다 보면 어떻게 이제 매복하기 좋은 데가 있지. 어떻게 할까? 딱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일본 애들이 딱 들어오지. 어떻게 할까? 갈 길이야. 막 이러면서 박살 내는 거지. 그러면 총소리가 나면 일본 애들 다른 쪽으로 갔던 일본 애들 어떻게 할까? 그걸 듣고 이쪽으로 모여들겠지. 그때쯤 어떻게 해야 돼? 튀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 그럼 또 쫓아오겠지. 또 골목길, 갈래길, 또 갈라지고 무한 반복. 이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 히트 앤드 런. 야구 용어지, 그지? 치고 달리기. 히트 앤드 런.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딱 이맘때입니다. 10월 20일부터. 6일 동안 10번 넘는 전투가 벌어지는 거야. 그 처음이 뭐라고요? 어디서 부딪힌 거야? 백운평이. 근데 가장 많은 일본군을 죽인 전투는 어랑촌. 이 10번 넘는 전투를 다 외울 수는 없고 두 개를 외워야 돼. 출제자가 분명히 둘중 하나를 내게 돼 있어. 혹은 둘다 내든가. 왜냐면 백운평 전투는 김좌진 부대가 한 건데 단독으로 한 건데 처음으로 부딪힌 거야. 그래서 중요하고. 어랑촌은 가장 많은, 요거는 김좌진 홍범도 연합부대가 한 건데 가장 많은 일본군을 죽인 게 바로 어랑촌이에요. 그러면 봉오동 전투에서는 몇 명쯤 죽였냐? 공식 기록 우리가 157명을 죽였고요. 일본군은 4명이 죽었다. 아니지. 우리가 157명을 죽이고 우리 독립군은 4명밖에 안 죽었다라는
라고 공식 기록이고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청산의 대첩은 몇 명을 죽였는지 알 수 없어요. 1300명이라는 썰도 있고 3300명이라는 썰도 있고 일본 애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다. 좀 다치기만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큰 승리 대첩. 자 그러면 이거 누가 했다고요? 홍범도. 뭐? 플러스 알파입니다.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회군, 이흥수의 대한신민단, 이런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제가 너무 많이 써드리면, 안 그래도 무장투쟁 그러면 지금 막 이미 긴장하고, 아, 이건 사람이 할 파트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게 근현대사의 끝판왕이, 그죠? 그러니까 이 무장투쟁을 잘하면 좋은 게요. 이 자신감을 탑재하고 시험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파트잖아. 무장투쟁 파트하고 현대사 공부를 제대로 하고 가면 시험장 갈 때 자신감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하고 가면 뭔가 찝찝함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얘들 당연히 참여했고요. 플러스 누구라고요? 김좌진의 뭐? 북, 로, 군정서군. 플러스, 의, 민, 단. 알아야 돼? 의민단은 무슨 교? 천주교 계통이 만든 무장투쟁단체입니다. 플러스, 알파. 그래서 전체 12개 부대가 연합부대입니다. 다 외울 순 없지만 알아두셔야 돼. 요 무렵에 이제 제가 요 부분을 아주 가끔 우리 수능이나 한검정에서는 이게 지도로 대단히 잘 나오지만 우리는 이제 공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바닥에 문제를 내기 때문에 지도 문제를 내기는 어려우나 가끔 어때요? 이거를 낼 수도 있어요. 왜? 공간은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 백두산이 있습니다. 토문강이 있다 그랬죠. 이 동네가 뭐야? 간도라고 그랬고 이 동네가 뭐야? 연해주라고 했어요. 자, 봉호동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이 봉호동은 여기 있고요. 여기 봉호동 가는 쪽에 있는 게 여기가 삼둔자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들으세요. 10년대 우리가 뭐 했어요? 기지건설했죠? 기지건설했어요? 기지건설해서 뭐 한다 이제? 사람들도 끌어모으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친다. 가르칠 때 뭐 할까? 독립의식을 고쳐야겠죠. 그게 뭐야? 군사훈련 이런 것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제 숫자를 늘리고 키워놨어. 근데 국내에서 뭐가 딱 터졌어? 3.1운동. 평화적으로 분들 만세 불렀는데 심각하게 우리가 타격을 입었지. 화가 나왔나? 나겠지. 자, 형들 만세 불렀는데 일본 애들 쳐맞고 친구 죽고 막 부모님 죽고 막 이랬어. 뭐 하고 싶어? 복수하고 싶겠지. 물론 일본은 아, 친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복수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복수를 개인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할까? 소문으로만 들었던 독립군으로 가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강 하나만 건너면 되잖아. 많이 건너가는 거야. 이건 내가 조사한 바가 아니고 조선총독부가 얼마나 꼼꼼한 놈들이냐면 매년 압록강, 도망강 건너가는 숫자를 조사합니다. 1910년대 내내 매년 1만 명 정도가 건너갑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어때요? 먹고 살러 간 사람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알잖아. 토지조사사. 땅 뺏겨가지고 어때요? 먹고 살 게 없어. 어떡할까? 소작지를 구하기 힘들어. 이래서 간 사람 있고.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동도교제 그 알몸 그 그런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새끼 어떡할까? 감옥 가기 싫으면 어떡할까? 도망가는 거야. 뭐 도박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거야. 도망가는 거야. 뭐 그런 애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 혹은 뭐 장사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한 만 명 정도가 갔는데 3.1운동 이후부터 1년 동안은 4만 4천 명이 건너갔다는 거야. 총독부 통계로. 그건 뭐야? 일반적으로 만 명 가다가 4만 4천 명이 갔다 4배나 넘게 갔던 얘기는 뭐겠어요? 그 중에 상당 부분 어때요? 독립운동하러 간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뭘 보면 알아. 신흥무관학교를 보면 알아. 신흥무관학교가 1911년부터 1920년까지 10년 동안 존재하거든요. 근데 3.1운동 이전에는 보통 한 2, 300명 정도를 가르쳤어. 근데 마지막 1년에 1000명을 가르칩니다. 왜 그러겠어요? 몇 배가 많이 오는 거지. 뭐 하겠다고. 일본 놈들에게 복수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다 군대 갔다 와. 군필이잖아. 너 빼고 다 군필이잖아. 나도 군필이다.
검도 배워본 사람 알 텐데 검을 제대로 써서 사람을 죽이는 데는 1년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돼. 생각해봐요. 이걸로 사람을 베서 사람 죽여요? 잘못하면 지가 자기를 베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도는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검도 안 해도 그러더라. 검도는 별 필요 없다고. 이게 없으면 검이 없으면 완전 초밥이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우리 군대 갔다 총으로 사람 죽이는 거 어때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물론 총을 쏠 때 제대로 쏘는 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PRI라는 거 하잖아요. 그지? 54로 봐, 104로 봐, 피가 100, 알이 100. 그게 뭐 잘 모르지. 그런 게 있어. 총 쏠 때 50m 저기 있을 때 어디를 겨냥해야 되고 100m 밖에 있는 적은 어느 부분을 겨냥해서 쏴야지 맞는다 이런 거 하는데 그때가 제일 긴장감이 높거든요. 아우, 사격장 갔을 때 정말 긴장감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총이 되게 오래된 총이어서 고장도 잘 난단 말이야. 사격을 하다가 잘 나가다 총알이 안 나가면 내가 어떤 미친놈은 교관한테 총 들고 교관님 총알이 안 나갑니다 뭐 이런다고. 그럼 교관이 어떻게 할 때 화낼 것 같지? 절대 화 안 낸다. 아주 부드럽게 어 괜찮아 괜찮아 일단 총 내려놔. 어떻게 되게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총을 딱 내려놓잖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 한 발이 한 수백 개가 날라와. 개만 맞으면 괜찮은 데 있잖아. 우리 때는 그랬어. 그날 사격 끝이야.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그냥 그 우리 숙소까지 오리걸음으로 총 대가리에 들고 그 새끼 걔는 그 숙소 가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지. 걔 쫄병들이 어쩔 수 없지만 걔 고참들은 걔를 가만 냅두겠냐고. 아우 정말 우리 때는 진짜 밤 10시 점호 9시 반쯤에 점호하잖아. 10시 취침이잖아. 소등 딱 되면 집합이야. 매일 그러진 않았는데 아우 끔찍하다. 근데 총은요 조금만 연습하면 어때요? 쏠 수가 있어요. 사람 죽이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한 일주일? 일주일도 안 걸려. 막상 전쟁 나잖아. 그럼 우리 어때요? 다 잊어버렸지만 있잖아. 한 2시간 정도만 이렇게 교육받고 하면 다시 총을 쏠 수 있다니까. 자, 이때 우리 독립군이요. 거지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나 신발 이런 건 진짜 거지야. 근데 총 하나는 좋았어. 왠 줄 알아요? 1차 대전이 끝났지. 아까 1차 대전, 1914년도 18년까지 그랬잖아. 1차 대전이 그렇게 끝날 줄 모르니까 무기를 엄청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전쟁. 무기 만드는 애들이. 근데 전쟁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무기가 어때요? 쏟아져 나오는 거야. 헐값에. 그래서 2원, 3원이면 최신형 총을 살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독립군이 다른 장비는 다 거지인데 총은 최신형을 들고 있는 거야. 이게 또 봉오동 총사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무장하고 있으면 이제 뭐 한다 이제? 넘어오는 거지. 제일 좋은 훈련은 뭔 줄 알아? 실전훈련이야. 어떻게 두만강 건너고 여기 압록강 건너고 두만강 건너면 일본군 허름한 초소라든가 소규모 경찰서 파출소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밤에 몰려와서 어떻게 수류탄 까고 애들 뭐 몇 명 자고 있는데 죽이고 한 뭐가 좋아. 거기 있는 거야. 무기 빼앗아 오지. 탄약 빼앗아 오지. 그리고 어때? 더 좋은 건 소문이 나겠지. 오 독립군이 밤에 다녀가서 일본 놈들 죽이고 갔다더라. 그러면 그 동네나 그 주변에 내에서 피 끓는 젊은 청년들 어때? 우와. 그리고 어때요? 나도 이런 게 점점 많아지거든. 내가 조사한 바로 1920년 초에 최소 24번의 이런 작전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빡이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이제 가만 냅두면 어떡해. 애들 사기가 점점 모르고 애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무기도 점점 우리 거 가져가서 좋아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애들이 이런 찰나에 6월 달이야. 1920년 6월 달에 홍범도 부하들이 여기 두만강을 건너서 강양동이라는 동네가 있어. 여기 와서 또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털고 강을 건너가면 돼. 왜? 강만 건너가면 이게 누구 땅이야? 중국 땅이잖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어때요? 쫓아가기가 어려웠지. 근데 이때 빡이 친 야스카와 소자라는 놈이 화도 화가 나서 빡이 쳐서 월강 추격대를 조직해. 월강 강을 건너서 이제 독립군을 쫓아간다고. 여기서 딱 마주친 동네가 삼둔자예요. 여기서 1차 공격을 해서 애들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빡이 쳐가지고 쫓아오는 거지. 여기가 봉오동이야. 지금은 중국 여행 가도 봉오동을 가도 볼 수가 없어. 왜? 저수지야. 무슨 말이냐면 저지대라는 얘기야. 하촌, 중촌, 상촌인데 우리 보고를 받은 홍범도는 우리 민간인들 다 이미 피난 대피를 딱 시켜. 그리고 홍범도 부대와 아까 얘기했잖아.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해군, 이흥수의 대한시민단 얘들하고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골짜기, 봉우리 좀 높은데 사격하기 좋은 곳에 딱 매복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무나 총 쏘면 안 되겠지. 총은 누가 쏴야 되는 거야? 총알이 중요하잖아. 홍범도가 쏴야 되는 거야. 홍범도가 원래 뭐 하던 분이야? 포수 출신이야. 호랑이 잡는 포수 출신이야. 이게 장난 아닌 거거든. 옛날에 총이 막 드르륵 막 잘 나가는 총도 아니고 위력이 센 총이 아니잖아. 호랑이한테 정확하게 어때요? 명중을 시켜야지. 급소에 호랑이를 잡아. 대호라는 영화 봤어? 최민식 형님 나오는 거? 그 큰 대호 막 스틱이라도 해봐. 안 그래도 빠른 호랑이가 열받으면 더 날라오겠지.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호랑이 밥이 된다고.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다니는 길목에 탁 숨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입내력. 그리고 너무 멀리서 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와서 쏴도 안 되고 적정한 거리에서 한 방으로 얘를 보낼 수 있는 사격 실력. 그리고 담력. 판단력. 이게 엄청 중요한데 이게 몸에 밴 사람이 누구야? 홍범도야. 그래서 홍범도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 애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먼저 쏘면서 일제히 포위사격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거의 다 죽일 수 있었는데 하필 그날 폭우가 쏟아져서 일본 애들이 안 죽고 야스카가 안 죽고 살아간 거야. 그래도 157명을 죽였다 라고 하고 딸랑 우린 4명밖에 안 죽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일본은 뭐야? 정규군이지. 우린 의병이잖아. 이거 뭐하고 비슷한 줄 알아? 미국 세계 최정예 해병대 애들하고 우리 장원급제 학원 학생들하고 이게 붙는 거야. 근데 우리 장원급제 대표님을 비롯해서 4명밖에 안 죽고 미국 해병대는 157명이 죽었다. 소문나면요 미국 해병대는 해체해야 돼. 개망신이지. 어떻게 해야 돼? 소문나기 전에 밟아버리자. 이래가지고 일본이 몇 명 도난 줄 아세요? 2만 5천 명 도난다. 2만 5천 명. 참고로 홍범도 부대 몇 명? 천 명인데 2만 5천 명 도내서 싹쓸이 하려고 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2만 5천 명을 도내서 여기 이거 중국 땅이라니까. 이건 잘못하면 전면전이 될 수 있잖아. 뭔가 구실이 필요하다고. 근데 구실이 없잖아. 그래서 구실을 만든 거야. 그게 뭐라고? 훈춘 사건. 훈춘은 동네야. 요 동네야. 발해의 동경이었어. 발해의 오경 있는 거 알죠? 가운데 중경이 있고 오른쪽에 동경, 왼쪽에 서경, 남쪽에 남경, 북쪽에 상경. 북경 그럼 짱게 되잖아. 상경. 발해의 동경이었어요. 기억나요? 그 상경에서 이 동경 와가지고 왜 일본 가는 거야? 일본도. 발해 동경. 요 동경에서 어디로 와? 남경 와서 신라로 가는 거야? 신라도. 굉장히 옛날부터 중요한 곳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 영사관이 있는 거야. 근데 일본 놈들이 뭐냐면 마적, 중국 마적대를 매수해서 자기를 공격해달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마적이 뭐냐면 말탄 도적대를 마적이라고 하는 거야. 놈놈놈이라는 영화 봤지? 놈놈놈에서 그 이병헌 부하들이 마적이잖아. 그 말 타고 막 그 오랑캐 복장하고 그게 잘 봐라. 마동석 나온다. 마동석 나와. 마동석이 신인 때 그 엑스트라 시절에 그 마동석 나와. 지금 그때는 나도 몰랐거든 마동석인 거. 근데 최근에 그 OCL에서 나와가지고 봤는데 오 동석이 형,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진짜 너무 반가운 거야. 그리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저런 애들이 마적이구나. 내 수업에 설명해야지 말고 그리고 봤다니까. 걔들한테 양아치한테 진해 자해 공갈이지. 그 전문용어로 습격해가지고 사람들 죽고 다치고 할 거 아니야. 이걸 구실로 뭐야? 마적을 소탕한다는 구실로 2만 5천 명 군대를 동원한 거야. 이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거든. 그 마적단 애들 중에 이제 그 양심 선언한 애가 나와가지고 어쨌거나 그래서 홍범도에서 알아 잡으러 오는데 여러분 홍범 형이 제기 홍범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조선의 독립군이야. 들판으로 나와 이 새끼야. 뭐일 거야?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도망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 그래서 여기 나가는 거야. 백두산. 청산리 계곡으로 가는 거야. 이때 이게 소문이 쫙 나잖아. 홍범도 혼자 죽게 내버릴 수가 없잖아. 여기 북로 군정서군, 서로 군정서군, 의민단, 독립군이 다 모여드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했잖아. 10월 20일 무렵부터 딱 지금이야. 알죠? 지금 설악산에 눈 오는 거 알죠? 그러면 백두산은 어떻게 될까? 장난 아니야. 이거 10월에 그러면 되게 날 좋았겠다. 싸우기 좋았겠다. 선선했겠다. 그게 아니라고. 밤에는 얼음이 꽝꽝 온다고. 그런 상태에서 어떡하나.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일주일 가까이를 치고 달리고 치고 빠지고 하는 전투. 이게 뭐라고요? 청산리 대첩이야. 그래서 백운평 처음 만난 거,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일본 놈들을 죽인 거. 이거 말고 고등화라든가 쉬구라든가 이런 이름이 쭉 나와요. 우리 책에 다 정리해놨는데 외울 건 뭐라고? 내가 필기한 걸 외우라고. 백운평 어랑천. 어렵게 나오면 삼둔자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외우자. 자, 이게 가능했던 건 사실 우리 동포들이 어때요? 도움을 줬을까 안 줬을까?
당연히 도움을 줬겠지. 뭐야, 내가 감자도 삶고 주먹밥도 만들고. 우린 보급이라는 게 없죠. 일본 애들이야 종교 군대니까 보급품을 이렇게 하지만 그게 없으니까 이걸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게 맞다고. 일본 놈들 입장에서 어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생각해봐. 2만 5천 명 항공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게릴라 천 명을 못 잡았다 이러면 정말 개망신이지. 그래서 화풀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뭐라고요? 간도 참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이게 1920년이잖아. 경신년이잖아. 뭐라고 해? 경신참변. 1920년 가을부터, 늦가을부터 21년 봄까지 몇 달 동안에 몇 명을 죽였는지 알 수 없어. 가옥을 한 3,600채쯤 불질렀다고 하니까 몇 명 죽였는지 알 수 없어. 그게 누구의 입으로 나오냐면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전지현 언니 입으로 나와.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총 맞아 죽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왜? 가장 짧게 고통을 느꼈으니까. 심지어 물을 끓여서 삶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총알 아깝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이러니 우리 독립군이 여기 계속 머무를 수가 없겠죠. 피해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어디 모입니까? 여기 밀산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밀산이라는 곳을 이동해서 누구를 총재로? 서일이라는 사람이야. 서일이 대종교 신자인데 이 양반을 중심으로 자 대한 독립군단이야. 자 헷갈리죠. 자 홍범도는 뭐야? 대한 독립군이잖아. 여기는 뭐라고? 대한 독립군을 다 끌어모은 단체야. 뭐야? 대한 독립군단이야. 한 4천 명 모읍니다. 독립군 통합부대 연합부대를 모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소련 만주 국경지대쯤 되는데 이때 어디로 간다고? 일본 애들 쫓아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고민스럽겠죠. 이때 누가 꼬드겨? 저 소련 아이들이 꼬드기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죠? 소련 땅 어디로 갑니까? 스보보드니. 당시로는 알렉스 에프스크.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는 거? 자유시라고 번역하는 동네로 이동을 하는 거야. 거기에서 1921년 6월 달에 걔들에게 또 배신당하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자유시 참변. 자유시 참변은 누구한테 당한 거라고? 소련의 무슨 군? 적색군. 적색군 또는 적군이라고 합니다. 적군. 적색군 또는 적군이라고 해. 같은 말이에요. 붉은 군대라는 뜻이지. 레드 아우미. 그러니까 이제. 자. 작년에 아마 여기까지 정도 배웠을 거야. 아닌가? 하늘은 좀 더 알 것 같은데. 단순히 이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지. 플러스 뭐 우리 독립군 내부에 뭐라고요? 분열이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뭔지 이제 설명할 테니까 듣기만 해. 정확하게 공부하자 그랬잖아.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이 여기 한인사회당이라고 1918년에 이동휘 형이 만들었다 그랬어. 근데 그 이동휘 형님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 아까? 임시정부로 갔다 그랬잖아. 그래서 상하이로 갔지. 그래서 그를 이동휘 세력을 상하이파 고려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상하이파 공산당이야. 근데 여기 소련 땅에 여러 경로로 이주해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그중에 이르쿠츠크라는 동네가 있어. 그 동네에서 또 자생적으로 또 뭐가 생기는가? 공산당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중심된 한국 사람들이 중심된 공산당이 뭐 상하이파 공산당 있고 뭐라고 했다고?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이 있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이르쿠츠크파는 소련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 소련하고 어때요? 밀접한 관련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과 여기 고려공산당, 상하이공산당과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지휘권 분쟁에서 내부 분열이 지휘권 분쟁이야. 여기에서 이제 희생을 받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힘들겠지만 1차 대전을 이해를 해야 돼. 아, 어렵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1차 대전 주범이 누구야? 독일이지. 독일 옆에 누가 있어? 프랑스 있어. 이쪽에 누가 있어? 러시아가 있어. 근데 짜르 러시아는 아무 생각 없이 1차 대전에 참전을 했다고. 독일이 힘들어. 왜? 여기는 뭐야? 동부전선. 여기는 뭐야? 서부전선. 군대를 둘러쪼개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러시아에서 레닌 형님이 뭐야? 혁명을 했잖아. 그리고 아니 우리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야. 이제 소련이 된 거야. 그러면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땅 따먹기 싸우면 우리 공산주의 국가가 뛰어들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돼요? 종전. 전쟁을 관둬버립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죠.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쟁에서 빠져나와버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전쟁은 없죠. 동부전선이 없는 거지. 그럼 여기에 투입할 군대를 전부 다 뭐야?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프랑스하고 영국이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영국 프랑스가 빠기쳐가지고 누굴 도와줄까요? 황제를 도와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작은 나라가 아니지. 혁명이 일어났다는 건 당시 수도야. 당시 수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야.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로 수도를 옮긴 거야.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했겠지. 레닌 중심으로. 하지만 다른 지역은 어때? 여전히 지주라든가 자본가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걔들은 여전히 누굴 지지하는 거야? 짜르 황제를 지지하겠지. 걔들이 돈이 많잖아. 소작농들도 있고 자기들이 돈 많으니까 용병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걔들이 군대를 조직한 게 뭐냐면 화이트 아미. 뭐야? 백군. 백색군 또는 백군이야. 반면에 레닌은 이러면 안 되겠지. 얘들과 싸울 자기 군대 필요하겠지. 그 자기 친구 트로츠키를 시켜가지고 군대를 만든 거야. 이게 뭐야? 붉은 군대 뭐라고? 적군. 그래서 둘이 어때? 열라 싸우는 거야. 이걸 내전이라고 해. 그러니까 백군과 적군이 열라 싸우고 있는 거야. 이 백군을 누가 도와주는 거야? 프랑스도 도와주고 영국도 도와주고 심지어 미국도 백군을 도와주고 제국주의 일본도 뭐야? 이 백군을 도와주러 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적군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백군이 지고 적군이 승리했으니까 영국, 프랑스는 어때요? 에이 안 되겠네. 그럼 다 철수를 해. 미국도 철수를 해. 근데 일본도 철수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조건 없이 철수하는데 일본만 조건을 내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어? 니네 소련 땅에 지금 조선인 무장부대가 있네. 무슨 말이냐면 이 백군과 적군이 싸울 때 우리 독립군한테 뭐야 도움을 요청한 거지. 니네 우리 내전을 도와서 승리하게 도와주면 우리 적군이 니네 뭘 도와주겠다. 독립을 도와주겠다. 그러면 우리 독립군 입장에 선택 여지가 별로 없지. 밑에서는 일본 놈이 쫓아오고 있고 어떡할 거야. 그래서 자유시로 이동을 했던 거야. 그래서 얘들과 열심히 손잡고 싸워서 백군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줘. 근데 이제 끝났잖아. 이제 상황이 끝났잖아. 끝났으면 이제 다 돌아가는데 일본이 돌아가는 조건을 철수하는 조건을 내거는 거야. 니네 소련 땅에 우리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불령 선인들이 무장하고 있다. 이거 무장을 해제시키면 우리 철수할게. 그러면 적군이 의리가 있는 놈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 어제까지 친구였잖아. 같이 피를 나누고 싸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닥쳐라고 해야 되는데 항상 국제관계가 그렇지 않니? 의리보다 뭐가 중요해? 신리가 중요하지 않니? 그러니까 신생 소련 입장에서 어떻게 해? 빨리 국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콜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적군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야?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 독립군 입장에서 애매하지. 아, 무장을 다 해제하면 그냥 민간인 거잖아. 우리가 그 무기 사느라고 얼마나 개고생해가지고 산 건데 이걸 받아들이자는 사람과 그럴 수 없다는 사람. 그러니까 받아들이자는 쪽이 이르쿠츠크파 쪽은 소련 적군과 손을 잡고 무장해제를 받아들였고 그게 누구냐? 홍범도야. 그래서 홍범도는 안 죽었어. 반면에 상하이파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싸움이 난 거야. 그래서 몇 명 죽었는지 알 수 없어. 제일 적게 보는 학자는 50명. 가장 많게 보는 학자는 희생자가 2,000명으로 봐. 학계에서는 보통 700에서 800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서 희생되었다고 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자유시 잔병이라고 말해. 근데 아까 얘기했지. 홍범도는 안 죽었다고. 무장해제 합의했고. 김좌진은 어떻게 됐냐? 김좌진은 가다가 저 공산당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가다가 유턴해서 내려와 버렸어. 그래서 김좌진은 또 안 죽은 거야. 다행히. 그래서 홍범도도 안 죽고 김좌진도 안 죽었어. 어쨌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이게 뭐야? 자유시 잔병. 그래서 어떻게 해? 타격을 입었잖아. 안 되겠지. 우리가 조직을 뭐 하자? 정비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내려온 사람들이 저 북만주 쪽에 여기 내려왔으니까 저 북만주 쪽이 자리 잡아. 왜 북만주냐? 간도 쪽은 일본의 영향이 너무 강하니까. 북만주 쪽이 자리 잡은 게 이게 신민부고 나머지 이쪽 편 사람들이 자리 잡은 게 압록강 바로 연안에 이제 참의부. 남만주 쪽이 정의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 외워야 돼. 정비는 뭐라고요? 자 밑에서부터 위치야. 남만주 쪽이 뭐라고요? 참 남만주가 아니고 뭐라고? 압록강 바로 연안에 뭐라고요? 참의부. 남만주에 뭐? 정의부. 북만주 쪽에 뭐라고요? 신민부. 하지만 고전에 여러분 나와도 이렇게 1922년에 대한 통일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요건 요 만주족의 8개 단체가 통합해서 만든 대한통일부인데, 요 대한통일부도 갈등을 빚어요. 뭐냐면 공화파와 복벽파, 공화주의, 복벽주의, 공화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양기탁이야. 국채보상운동 양기탁, 이영이까지 가서 독립운동 하는 거야. 그래서 공화주의고, 그 복벽주의를 대표하는 게 전덕원인데 몰라야 돼. 갈등을 빚으면서 이제 거기서 나온 일부 애들이 임시정부에게 우리가 참의부를 만들 건데 허락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참의부가 결성이 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할까? 임시정부에 뭐라고? 직접 관할을 받는 부대. 뭐야? 임정직할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참의부는 나오면 뭔다고? 임정직할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정의부는 최대 규모. 남만주에 섰고 최대 규모의 조직이 정의부고, 여기를 이끌던 장군이 바로 지청천이. 신민부는 왜 나오냐? 여기를 이끌던 사람 누구냐면 김좌지. 또 하나, 요 3부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민정 플러스 군정이야. 민정이 뭐겠어? 평상시에 싸움 나면 재판도 해주고 이런 행정 업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세금도 걷어요. 1년에 한 10원 정도씩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동시에 뭐야? 군사조직도 함께 갖추고 있는 거야.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걸 옛날 경찰 문제에서 이 3부는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을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3부는 다 뭐라고? 독립적인 기구였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참의부, 압록강연합이 뭐야? 남만주 쪽이 뭐? 정의부. 북만주 쪽이 뭐? 신민부. 순서대로 뭐? 참, 정, 신. 외워? 참, 정, 신. 외우기 얼마나 좋아. 순서도 외우기 좋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좋고. 왜 그러냐? 1920년대에 어때요? 일본 무슨 통치에, 문화통치에 넘어가서 소위 말하는 무슨 파로 넘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 친일파로 넘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또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지. 말 그대로 어때요? 참정신을 가진 분들이지. 외운다고. 참정신. 그러면 일본 놈들은 이분 이 3분을 가만 냅둘 리가 없잖아. 이때 만주를 장악하고 있는 실권자, 기억나지? 군벌. 장쪼린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 독립군을 잡아 넘기면 무조건 두 당 얼마씩 보상금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일본 경무국장 이름이 미쓰야야. 미쓰야. 그래서 내가 에트카이를 싫어해. 왠지. 미쓰라 진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만나면 때리고 싶은데, 아우, 막 타블로는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는 너무 커. 어쨌거나, 미쓰야 협정. 자, 외웁니다. 그래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타격을 입게 되니까 당연히 이게 1925년 6월이거든. 1925년 4월에 제1차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한반도에서. 그럼 일본이 이걸 탄압해야 되겠죠. 5월 달에 국내에서 뭐 한다고요? 치안 유지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는 미쓰야 협정이 나옵니다. 1925년 여러분 무슨 주의의 시대야? 사회주의야. 생각해 중요해. 1920년 8월쯤에 25년 8월쯤에 뭐가 만들어진 줄 알아? 카프가 만들어져. 국문학사에서 카프가 말해. KAPF,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레탈리아 프런트, 조선 예술가 뭐 무산자 동맹. 무슨 주의 양반인 거? 사회주의 양반. 박영희, 김기진, 리기영, 대표적으로 리기영의 고향, 이런 작품이 대표적이지. 국어 시간에 배우지, 그지? 서울시 보려면 국문학사 배워야 되죠. 외워야 되잖아. 공부해야 됩니다. 예. 국어는 오훈 잘하시. 자, 그래서 타격을 입는다고. 근데 이때 기억나죠? 아까 얘기했잖아. 중국에서 무슨 합작? 1차 국공합작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 약자 힘은 뭐다? 단결이자. 뭉치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걸 뭉치는데, 원래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두 개로 뭉칩니다. 그래서 남만주는 뭐라고요? 국민부로 뭉치게 되고요. 북만주는 혁신의회로 뭉칩니다. 여기는 개인 위주로 통합한 거고요. 이건 단체 위주로 통합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촉성회고요. 여기는 협의회파.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단체로 통합하면, 단체를 유지한 채로 통합하면 최대 규모에 누가 유리해? 정의부가 유리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어때요? 불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통합하자는 사람들은 단체를 다 해산하고 개인 자격으로 통합하자라는 사람들이 모인 게 이게 되는 거고, 아니다, 단체 중심으로, 정의부를 중심으로 통합하자, 이게 국민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만주라고 했잖아. 이게 압록강 연안이고 남만주, 북만주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야? 남만주야.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요? 북만주야. 자, 그러면 이게 1920
8년에서 9년이야. 1928년 12월, 1929년 4월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무렵에 이당치국이라고 해서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당을 만들어서 국가를 통치하자. 이래서 여기서 뭐냐? 조선 혁명 당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조선 혁명 군이라는 조직도 함께 만들어지는 거죠. 그 요걸 이끌던 장수가 장군이 있다고. 이게 누구야? 양세범이. 요건 이렇게 왔는데 1929년이야. 여기는 굉장히 복잡해. 우여곡절 겪어가지고 해산되고 했다가, 그래서 내가 여기는 실선으로 쓰는 거, 요건 점선을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우여곡절 끝에 이쪽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 뭐, 한국 독립당으로 이어지고, 한국 독립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걸 이끌던 장군은 누구냐면, 바로 지청천. 이게 전부 다 1929년까지, 1920년대까지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 뭐가 딱 터져? 1931년 뭐 터진다고 했어? 만주 사변. 만주 사변이 터지면서 중국 아이들이 깨닫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만주 사변을 계기로 뭐 한다고 했어? 한중 무슨 작전? 연합작전. 자, 칠판이 작아서. 그러면 한국, 우리 독립군과 중국 아이들이 손을 잡았어. 그럼 반대편, 카운터 파트는 누굴까? 그렇지, 일본군이지. 근데 일본군만 있을까? 일본도 뭔가 연합군이 있을걸? 뭔 소리야? 만주 사변 이렇게 해서 뭘 세웠어? 만주국이라는 괴뢰정부를 세웠잖아. 일본이 뒤에서 조종하는 괴뢰정부를 세웠잖아. 그러면 나라니까 거기도 군대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 걔들은 뭐라고 불러? 만주국의 군대, 뭐라 그래? 만주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출제자에 따라서 뭐라고 불러? 일만연합군이라고 하는 거야. 공부를 혼자 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겠지. 뭐야? 이거 미스야 협정은 누구랑 손잡으라 하는 거? 만주에 있는 누구랑 손잡은 거하고 군벌. 누구야? 장쩌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건 군벌이야, 군벌. 군벌이 뭔지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 그지? 이건 군벌이고, 이건 뭐야? 만주군이야. 만주국의 정식 군대. 만주군. 그걸 일만연합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자신있게 어때요? 쓸 수 있지.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뭐 군벌은 뭐고, 만주군은 뭐고, 만주군벌은 뭐고, 그지? 작년까지 아마 넌 그랬을 거라고. 이게 뭐, 같은 거 아니냐? 아니야,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만주군벌이 쉽게 말하면 양아치 집단인 거고, 만주국은 일본의 간섭을 받지만 정식 국가인 거야. 그러니까 만주국이라는 군대 정규군인 거야. 만주군은. 반면에 중국 애들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래서 만주사변 계기로 한국과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는 중국의 여기는 호로군이야. 군대가 너무 나쁜 놈들 같지? 호로 새끼들 같지 않니? 그런 뜻이 아니고 호 지킨다. 수호한다. 철로를 지킨다. 철로를 지키는 군대. 그래서 호로군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누구랑 손잡고 하냐면 의용군. 정규군이 아니란 뜻이지. 쉽게 말해서 의용군과 손을 잡고 싸우는 거야. 싸워서, 자, 다 쓸 수 없으니까 내가 대가리만 쓸게. 여기 뭐야?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그 다음에 동경성. 이런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고요. 남만주에서는, 여기서는 영릉가라든가, 우리 책에 다 있으니까, 영릉가라든가 흥경성 이런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전부 다 1932년에서 33년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33년 넘어가면 승리가 없는 거야.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 대전자령 같은 건 굉장히 크게 승리한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투를 몇 번 이겼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건 아니지. 쉽게 생각해봐. 나랑 최홍만이랑 싸워. 나랑 김종국이랑 싸워. 생각해봐. 내가 종국이 형 그 허벅지를 물어뜯고 막 털을 몇 개 뽑아서 약간의 아픔을 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김종국이 니킥 한번 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안드로메다에 떨어져 있겠지. 시체 상태로. 그러니까 몇 번 아픔을 준다고, 그건 전투야.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하는 거지. 전쟁은 누가 이겼어? 만주는 누가 지배? 일본이 지배했으니까. 그러면 몇 번의 전투를 승리하긴 했으나 만주는 결국 누가 차지해? 일본이 차지. 그럼 어떡할까?
이 군대 숫자가 점점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 수밖에 없게 탄압받고 그럼 뭐가 생기게 돼 있어? 배신자가 생기게 돼 있어. 양세봉은 암살됩니다. 양세봉은 암살되니까 애들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 지청천 개고생하고 있지 여기서. 이때 누가 불러? 김구세임이 불러. 임시정부 김구세임이 지장군 거기서 개고생하지 말고 우리 임시정부에도 뭐가 필요하니까 군대가 필요하니까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임정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임정으로 들어와. 임정으로 들어옵니다. 지청천. 여기까지는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이 텅 비게 돼 있어요. 이제는 만주가 끝이지. 봐봐. 1910년대 뭐 했어? 기지 건설 했잖아. 20년대 지금 쫙 했고 30년대 전반까지 요때까지 한중연합작전까지 만주에서 활동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다 중국 관내로 들어와 버린 거야. 요 빈 만주 지역을 누가 채워서 활동하냐면 무슨 주의 계열이야? 사회주의 계열이야. 왜냐면 소련에 가까운 곳이냐. 사회주의가 일찍부터 들어왔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추수투쟁. 고쳐줘. 추수투쟁, 춘황투쟁. 다리가, 내 다리가 무거운가? 추수투쟁, 춘황투쟁이라고 했어. 왜냐면 소장농들이잖아. 프롤레타리아들이잖아. 사회주의 계열이야. 부르주아가 아니라. 프로레타를 조직화해가지고 가을이었대. 추수해서 지주가 너무 많은 걸 삥을 뜯어가니까 함께 싸워주는 거고. 겨울이 지나면 어때요? 곡식이 다 떨어져 굶고 있는데 지주는 막 썩고 있거든 곡식이. 그래서 춘황, 봄에 춘궁기 어떻게 한다? 지주는 창고를 습격해서 이거 빼앗아서 나눠주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조직화해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이 1933년에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걸 조직하고 이게 1936년에 동북항일연군으로 확대됩니다. 동북항일연구에는 당연히 동북은 뭐야? 중국 애들이 볼 때 중국 본토를 기준으로 동쪽, 북쪽, 뭐 만주를 중국 애들이 뭐라 부른가? 동북 지역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의 고려 발해 역사를 완전 왜곡해서 진해 역사로 사기치는 걸 뭐야? 동북 공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만주라고 부르는 것을 중국은 뭐야? 동북이라고 부르는 거야. 동북 지역의 항일 안티 재팬 연합군이 만들어진대. 여기는 뭐야? 중국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겠어? 당연히 조선 사람들 있겠지. 그 조선 사람들 중에 일부가 북쪽 지방에 있는 북쪽에 있는 민족주의 계열과 손을 잡고 조국광복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국광복회랑 손을 잡고 1937년 6월 4일날 국내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보로 쳐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보천보 전투 들어오는 발자나. 그걸 누가 주도했다고? 김일성이가. 어디로 쳐들어왔다고? 함경남도 갑산군. 그래서 김일성 패거리를 그때부터 무슨 파라고 부른가? 갑산파라고 부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지만 김일성 폐거리가 그 후로도 여러 번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몇 명 죽이지도 못했고 크게 활동도 못했어. 그랬다가 이제 소련 땅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88여단이라는 특수부대를 이끌고 있었다고 숫자가 많았다고 지는 뻥치는 거고 그랬다가 해방되고 소련 군대 따라서 북한 들어와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계열을 시험 내기가 어때요? 어렵겠지. 우리가 무슨 북한 공무원 될 게 아닌데 이걸 공부하는 건 깊이 공부하는 건 옳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선택지 중에 하나 정도 아주 드물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예전에 남북한 사이 좋을 때 그때는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느니 뭘 공부하느냐 이거 공부해야 돼. 이거 봐봐. 칠판이 좀만 더 크면 좋겠어. 자, 항상 느끼지만 사실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닌가 알죠. 왜 끝난 게 아니냐면 요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그래도 좀 공부도 좀 하고 하는데 요거 그러니까 요까지는 좀 알고 요까지는 알고 요 부분 좀 복잡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간다 이제 중국 관내로 가야 돼. 중국 관내 가서 이제 민족혁명당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이게 예, 요 파트가 한 번 더 남았어요. 그지 고비가 한 번 더 남았어요. 그거는 뭐 본 강에 들어가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일단 요걸 알고 있으면 요만큼만 머릿속에 잘 정리해놔도 그 다음 건 이제 한 고비만 딱 넘으면 돼요. 이제 진짜 8분 응선까지 왔기 때문에 한 번만 잘 넘으면 무장투쟁 자신 있게 정리해서 갈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요. 이게 여러분 숙제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기의 방식으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저에게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해서 보여주시고요. 불금 되시고요. 한화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